아주 반갑습니다. 저 제가 이렇게 오는데 오중에 이렇게 참 우리 저 방금 그 우리 천옥자 사모님께서도 그 오중에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또 이제 그 마포 우리 그 정회장님이 아 일부러 또 그 그냥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눈이 안 보이게 그렇게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축여진 옷 입고 이제 하지 말라고 아 딱 모시러 왔어 집까지.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제 먼저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참 부모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구장님을 이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우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3분 스피치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그 제목은 이제 총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을 놓쳐서 역사를 좋아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것들은 하나같이 보다 더 행복해지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본심이지 않은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도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이 본심대로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내지 24절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개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심과 사심이 동일한 교차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의 모순성을 가지게 될 때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판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는 생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온다면 인간이 무죄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몸,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 내외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무지란 영적으로 말하자면 즉 인간은 어디로 붙어서 왔으며 생애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선과학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모든 현상은 각각 어떤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하는 것 등이 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인간은 유사일의 무지에서 죄로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죄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죄로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죄로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양면의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가지고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본심이 요구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면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가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발로한 그 과정들을 두 가지로 대별해야 한다. 첫째는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의 만능과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속사람의 정신적인 욕구까지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바라온 철학이나 종교가 많은 공헌을 하고 역사상에 왔다 간 철인이나 성현들이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고 선구적인 개척의 길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성현 현철이 우리의 고민을 풀어줬으며 우리의 갈 길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이 제시한 주의와 사상이라는 것은 도리어 우리들이 해결하고 가야 할 잡다한 회의와 수많은 과제들을 제기해 놓은 데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과의 국민들이 피우까리를 하여 형제들과 자리를 함께할 수 없게 된 현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현세인의 윤락을 막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능한 입장에 놓여 있는가 하는 사실을 뜻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에 따라 현대의 지성이 모든 삶을 위한 과학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에 의한 종교의 교리에는 과학적인 해명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는 종교와 과학이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상충하여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부과하여 본심이 오가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합니다.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못마땅히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서 자체가 완전 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서란 진리, 물론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경서란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로서 시대에 따라 인간의 신념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와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새 진리를 주실 것은 성서 가운데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너희에게 피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피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어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일까요? 첫째는 모든 인간을 내외양면의 의지에서 내외양면의 죄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야 둘째는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악의 길을 막고 선의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실제성과 창조의 심정을 비롯하여 타락 인간을 구현하고 심내할픈 심정을 알려줄 수 있어야 넷째는 하나님의 권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장해온 유신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역사 이래의 모든 주의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마음과 몸의 통일, 부의 통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타락에 관한 문제를 해명해야 합니다. 1. 인간은 과연 문자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었을까요? 2. 그리고 하나님은 왜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 타락을 막지 못하셨을까요? 3. 하나님은 왜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시의 죄악 인간들을 구원하시지 못하시는가 하는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어야 또한 신학계에서 논쟁을 벌여나왔던 삼위일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구원이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만이 가능했는지 더 나아가 십자가 대속의 한계가 어디까지일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루어질 것이냐?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성서의 허다한 난문제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밝히 가르쳐줄 수 있어야 이와 같이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최종적인 진리는 어떠한 경서나 문헌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나 어떠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 요한 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과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응만사탕과 싸워 승리하셨고, 이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에 숨어있는 성인들과 자유로 접촉하시며 삼 하나님과 은밀히 연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새 말씀인 원리 세미나에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